자연산과 양식, 그리고 깡전복.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? 식탐 실험실에서 비교, 분석합니다. 이야, 이 전복이 아주 싱싱하네요. 자연산, 네. 양식, 깡전복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개가 색깔이 딱 차이가 나는데 네. 미역을 먹은 친구는 초록색이 나고 다시마를 주로 먹은 친구는 갈색이 나네. 오, 한 번에 껍질 채 생고기 통째로 떨어졌어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이게 달라 많이 여기 붙어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전복은 비싸니까. 아낌없이. 옆에 체인하고 내장이 있죠. 내장을 살짝 이렇게 떼줍니다. 이게 큰 전복은 터졌어요. 이렇게 크게 전복. 얘기하지 마세요. 이거는 아, 실수였어요? 집도 하다 보면 피도 나고 그래요 뭐. 그리고 색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좀 노랗고 네, 좀 그렇네요. 하얗네요. 그러니까 네. 첫 번째 실험. 자연산과 양식 전복을 각각 회로 떠서 맛을 비교합니다. 오, 향이 좋다. 저는 사실 양식은 약간의 그 바다내음이 좀 강해요. 그러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강한데 자연산은 그게 없어요. 저도 자연산이 좀 단단했지만 네. 좋았어요. 끝까지. 근데 오히려 양식이 조금 더 먹기는 편했어요. 네. 큰 차이 잘 모르겠는데요. 근데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닌 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자연산을 네, 드시면 좋을 것 같고. 네. 근데 맛은 사실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. 그렇다면 익히면 어떨까요? 두 번째 실험은 자연산과 양식 전복을 같은 조건에서 쪄낸 후 맛을 봤습니다. 부드러운 건 양식이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? 아 나는 아닌데 근데 나 같으면 양식은 썰어 먹고 네. 자연산은 쪄서 먹겠습니까? 네. 저는 전복은 언제든지 주시면 먹겠습니다. 맞아요. 예. 작지만 깡으로 뭉친 깡 전복은 어떨까요? 깡 전복도 보시면 똑같이 있어요. 1년, 2년쯤 된 거네요. 그렇죠? 네. 아, 3년 된 거예요? 3년 된 거예요? 3년. 강하게 붙었어. 작지만 강해. 이거 어떻게 자르나 이거? 어떻게? 자릅니다. 크기만 작다 뿐이지 이 전복이 갖춰야 될 이 미덕은 다 가져. 네. 괜찮네요. 아니 이렇게 왜 저작근이 좀 덜 발달하시거나 아니면 네. 치아가 좀 안 좋은 분들은 깡 먹는 게 훨씬 편하고 네. 좋을 것 같아요. 깡의 재발견. 맛은 똑같지만 작고 연한 깡 전복. 바다의 향이 강하고 부드러운 양식 전복. 자연산 전복은 익혔을 때 본연의 깊은 맛이 돋보였습니다. 아니 셰프님도 오늘 심폐소생술 요리를 네. 준비했다면서요. 네. 부담이 되지만 아까 저희가 테스트해봤던 깡 전복. 네. 바깥 못했던 깡 전복을 이용해서 예, 예. 네, 제가 좀 더 값어치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네, 깡전복 핫도그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